샤넬,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에서 선물 세트 한번 사볼 텐가? 안녕하세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쇼호스트 김영인입니다. 2016년 설 명절을 맞이해서 우리 무꽃에서 알찬 선물 세트를 준비했습니다. 2016년 새해에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에서 시작하세요. 샤넬,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에서 선물 세트 한번 사볼 텐가? 안녕하세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쇼호스트 김영인입니다. 2016년 설 명절을 맞이해서 우리 무꽃에서 알찬 선물 세트를 준비했습니다. 2016년 새해에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에서 시작하세요. 샤넬,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에서 선물 세트 한번 사볼 텐가? 안녕하세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쇼호스트 김영인입니다. 2016년 설 명절을 맞이해서 우리 무꽃에서 알찬 선물 세트를 준비했습니다. 2016년 새해에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에서 시작하세요. 샤넬,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에서 선물 세트 한번 사볼 텐가? 안녕하세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쇼호스트 김영인입니다. 2016년 설 명절을 맞이해서 우리 무꽃에서 알찬 선물 세트를 준비했습니다. 2016년 새해에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에서 시작하세요. 샤넬,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에서 선물 세트 한번 사볼 텐가? 안녕하세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쇼호스트 김영인입니다. 2016년 설 명절을 맞이해서 우리 무꽃에서 알찬 선물 세트를 준비했습니다. 2016년 새해에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에서 시작하세요. 샤넬,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에서 선물 세트 한번 사볼 텐가? 안녕하세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쇼호스트 김영인입니다. 2016년 설 명절을 맞이해서 우리 무꽃에서 알찬 선물 세트를 준비했습니다. 2016년 새해에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에서 시작하세요. 샤넬,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에서 선물 세트 한번 사볼 텐가? 안녕하세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쇼호스트 김영인입니다. 2016년 설 명절을 맞이해서 우리 무꽃에서 알찬 선물 세트를 준비했습니다. 2016년 새해에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에서 시작하세요. 샤넬,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에서 선물 세트 한번 사볼 텐가? 안녕하세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쇼호스트 김영인입니다. 2016년 설 명절을 맞이해서 우리 무꽃에서 알찬 선물 세트를 준비했습니다. 2016년 새해에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에서 시작하세요. 샤넬,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에서 선물 세트 한번 사볼 텐가? 안녕하세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쇼호스트 김영인입니다. 2016년 설 명절을 맞이해서 우리 무꽃에서 알찬 선물 세트를 준비했습니다. 2016년 새해에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에서 시작하세요. 샤넬,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에서 선물 세트 한번 사볼 텐가? 안녕하세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쇼호스트 김영인입니다. 2016년 설 명절을 맞이해서 우리 무꽃에서 알찬 선물 세트를 준비했습니다. 2016년 새해에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에서 시작하세요. 샤넬,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에서 선물 세트 한번 사볼 텐가? 안녕하세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쇼호스트 김영인입니다. 2016년 설 명절을 맞이해서 우리 무꽃에서 알찬 선물 세트를 준비했습니다. 2016년 새해에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에서 시작하세요. 샤넬,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에서 선물 세트 한번 사볼 텐가? 안녕하세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쇼호스트 김영인입니다. 2016년 설 명절을 맞이해서
우리 묵꽃에서 알찬 선물 세트를 준비했습니다. 2016년 새해에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에서 시작하세요. 샤넬,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에서 선물 세트 한번 사볼 텐가? 안녕하세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쇼호스트 김영인입니다. 2016년 설 명절을 맞이해서 우리 묵꽃에서 알찬 선물 세트를 준비했습니다. 2016년 새해에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에서 시작하세요. 샤넬,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에서 선물 세트 한번 사볼 텐가? 안녕하세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쇼호스트 김영인입니다. 2016년 설 명절을 맞이해서 우리 묵꽃에서 알찬 선물 세트를 준비했습니다. 2016년 새해에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에서 시작하세요. 샤넬,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에서 선물 세트 한번 사볼 텐가? 안녕하세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쇼호스트 김영인입니다. 2016년 설 명절을 맞이해서 우리 묵꽃에서 알찬 선물 세트를 준비했습니다. 2016년 새해에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에서 시작하세요. 샤넬,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에서 선물 세트 한번 사볼 텐가? 안녕하세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쇼호스트 김영인입니다. 2016년 설 명절을 맞이해서 우리 묵꽃에서 알찬 선물 세트를 준비했습니다. 2016년 새해에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에서 시작하세요. 샤넬,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에서 선물 세트 한번 사볼 텐가? 안녕하세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쇼호스트 김영인입니다. 2016년 설 명절을 맞이해서 우리 묵꽃에서 알찬 선물 세트를 준비했습니다. 2016년 새해에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에서 시작하세요. 샤넬,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에서 선물 세트 한번 사볼 텐가? 안녕하세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쇼호스트 김영인입니다. 2016년 설 명절을 맞이해서 우리 묵꽃에서 알찬 선물 세트를 준비했습니다. 2016년 새해에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에서 시작하세요. 샤넬,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에서 선물 세트 한번 사볼 텐가? 안녕하세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쇼호스트 김영인입니다. 2016년 설 명절을 맞이해서 우리 묵꽃에서 알찬 선물 세트를 준비했습니다. 2016년 새해에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에서 시작하세요. 샤넬,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에서 선물 세트 한번 사볼 텐가? 안녕하세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쇼호스트 김영인입니다. 2016년 설 명절을 맞이해서 우리 묵꽃에서 알찬 선물 세트를 준비했습니다. 2016년 새해에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에서 시작하세요. 샤넬,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에서 선물 세트 한번 사볼 텐가? 안녕하세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쇼호스트 김영인입니다. 2016년 설 명절을 맞이해서 우리 묵꽃에서 알찬 선물 세트를 준비했습니다. 2016년 새해에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에서 시작하세요. 샤넬,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에서 선물 세트 한번 사볼 텐가? 안녕하세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쇼호스트 김영인입니다. 2016년 설 명절을 맞이해서 우리 묵꽃에서 알찬 선물 세트를 준비했습니다. 2016년 새해에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에서 시작하세요. 샤넬,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에서 선물 세트 한번 사볼 텐가? 안녕하세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쇼호스트 김영인입니다. 2016년 설 명절을 맞이해서 우리 묵꽃에서 알찬 선물 세트를 준비했습니다. 2016년 새해에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에서 시작하세요. 샤넬,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에서 선물 세트 한번
사볼 텐가. 안녕하세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쇼호스트 김영인입니다. 2016년 설 명절을 맞이해서 우리 묵꽃에서 알찬 선물 세트를 준비했습니다. 2016년 새해에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에서 시작하세요. 샤넬,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에서 선물 세트 한번 사볼 텐가. 안녕하세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쇼호스트 김영인입니다. 2016년 설 명절을 맞이해서 우리 묵꽃에서 알찬 선물 세트를 준비했습니다. 2016년 새해에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에서 시작하세요. 샤넬,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에서 선물 세트 한번 사볼 텐가. 안녕하세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쇼호스트 김영인입니다. 2016년 설 명절을 맞이해서 우리 묵꽃에서 알찬 선물 세트를 준비했습니다. 2016년 새해에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에서 시작하세요. 샤넬,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에서 선물 세트 한번 사볼 텐가. 안녕하세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쇼호스트 김영인입니다. 2016년 설 명절을 맞이해서 우리 묵꽃에서 알찬 선물 세트를 준비했습니다. 2016년 새해에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에서 시작하세요. 샤넬,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에서 선물 세트 한번 사볼 텐가. 안녕하세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쇼호스트 김영인입니다. 2016년 설 명절을 맞이해서 우리 묵꽃에서 알찬 선물 세트를 준비했습니다. 2016년 새해에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에서 시작하세요. 샤넬,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에서 선물 세트 한번 사볼 텐가. 안녕하세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쇼호스트 김영인입니다. 2016년 설 명절을 맞이해서 우리 묵꽃에서 알찬 선물 세트를 준비했습니다. 2016년 새해에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에서 시작하세요. 샤넬,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에서 선물 세트 한번 사볼 텐가. 안녕하세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쇼호스트 김영인입니다. 2016년 설 명절을 맞이해서 우리 묵꽃에서 알찬 선물 세트를 준비했습니다. 2016년 새해에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에서 시작하세요. 샤넬,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에서 선물 세트 한번 사볼 텐가. 안녕하세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쇼호스트 김영인입니다. 2016년 설 명절을 맞이해서 우리 묵꽃에서 알찬 선물 세트를 준비했습니다. 2016년 새해에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에서 시작하세요. 샤넬,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에서 선물 세트 한번 사볼 텐가. 안녕하세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쇼호스트 김영인입니다. 2016년 설 명절을 맞이해서 우리 묵꽃에서 알찬 선물 세트를 준비했습니다. 2016년 새해에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에서 시작하세요. 샤넬,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에서 선물 세트 한번 사볼 텐가. 안녕하세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쇼호스트 김영인입니다. 2016년 설 명절을 맞이해서 우리 묵꽃에서 알찬 선물 세트를 준비했습니다. 2016년 새해에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에서 시작하세요. 샤넬,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에서 선물 세트 한번 사볼 텐가. 안녕하세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쇼호스트 김영인입니다. 2016년 설 명절을 맞이해서 우리 묵꽃에서 알찬 선물 세트를 준비했습니다. 2016년 새해에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에서 시작하세요. 샤넬,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에서 선물 세트 한번 사볼 텐가. 안녕하세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쇼호스트 김영인입니다. 2016년 설 명절을 맞이해서 우리 묵꽃에서 알찬 선물 세트를 준비했습니다. 2016년 새해에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에서 시작하세요.
4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에서 선물 세트 한번 사볼 텐가? 안녕하세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쇼호스트 김영인입니다. 2016년 설 명절을 맞이해서 우리 묵꽃에서 알찬 선물 세트를 준비했습니다. 2016년 새해에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에서 시작하세요. 4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에서 선물 세트 한번 사볼 텐가? 안녕하세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쇼호스트 김영인입니다. 2016년 설 명절을 맞이해서 우리 묵꽃에서 그래도 입고 있잖아요. 지금 메이디어의 후드티와 맨투엔틴을 제가 각자 입고 있는데, 주영 씨가 입은 거에 진짜 저는 그런 디자인을 정말 너무 원하고 예쁘죠? 원했었는데, 진짜 이제서야 보네요. 네, 그리고 이게 좋은 게 기모로 돼 맞아요. 있어요. 겨울에는 또 기모 소재가 짱이죠. 아직 너무 춥잖아요. 겨울이 이렇게 추워도 되나 싶을 정도로 맞아요, 맞아요. 추운데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메이디어의 맨투맨과 후드티 여러분 소개해 드릴게요. 사실 메이디어란 브랜드가 아시는 분들은 많이 아시겠지만 생소한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그쵸. 그 메이디어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하자면 IIP라고 네. 그 뭐라 그래야 되죠? 디자인을 약간 다른 그룹과 인큐베이팅해서 약간 그런 프로젝트식으로 콜라보레이션을 해서 사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다른 기업들과 함께 협력해서 만드는 디자인인데, 네, 맞아요. 그래도